광양 지역의 대규모 택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5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 개발인데요. 관건은 역시 인구 유입입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시 중동 와우지구입니다. 63만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택지 개발이 한창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3%로 오는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중마동 도시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는 겁니다. 광양읍의 목성지구, 66만 제곱미터 규모의 목성지구는 민영 방식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7,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단위 주거단지가 조성됩니다. 광양시는 공영과 민영, 조합 방식으로 6곳의 택지가 모두 조성되면 5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 개발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는 공영개발 3개소는 2020년에 마무리 계획 중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건은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입니다. 살고 싶은 정주기반 구축은 물론 산업도시로서 일자리 확충이 인구 유입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공동주택이 들어선데 한들 인구가 유입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유입이 되려면 어쨌든 안정적이고 그런 일자리가 생겨야만이 가능하다 봅니다. 광양시는 장기적으로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이 도시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도시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